오, 사람 많이 왔네. 멀어져 가는 곳을 먹고 낯선 길비에 지치리도 복도 없지 내가 맞는 길을 가는 가에 다 파시도도 학교 정수이가 일단 현장에서 보는 건 화면으로 보는 거랑 네. 이게 더 냉정하게 보이지? 네네. 네. 되게 보컬이 다 디테일하게 들려서 노래가 너무 높아요. 그리고 이게 진짜 높아요. 여자 걸그룹의 메인 보컬들이 부르는 네. 음역대거든. 아 근데 그렇게 높은데 되게 라이브를 너무 잘해서 진짜 지금 현역하고 있는 아이돌들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. 에너지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에너지가 아직 정식 데뷔하지 않은 친구들이 저 정도 하는 거면 거의 맞아. 저는 되게 높은 점수 주고 싶고 좀 부족했던 건 가사 전달력이지 않을까 싶거든요. 절제를 좀 하면서 불렀으면 좋겠는데 너무 흥분해서 가사가 좀 안 들리는 느낌이 들었어요. 네. 진짜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. 네. 왜냐면 저도 해봤는데 네. 저는 가사 안 까먹으면 다행이에요. 진짜 왜냐면 지금 맞아요. 네, 진짜로 그러니까 자기들 간에 뭐 팬이라는 걸 처음 본 거야 지금. 네네네. 네, 네. 일반 대중들은 처음 본 거야. 처음 한 거예요? 이게 사람들 앞에서. 그렇죠. 자기 인생의 첫 무대지 다들. 와 그런 거. 너희가 거는... 말한 것처럼 이제 네. 완전히 오바가 들어가는 거지. 네. 누가 좀 눈에 들어왔어? 저는 한지성 이 친구가 래퍼인데 노래를 너무 잘하고 프로듀싱까지 하는 거 이거 지금 없는 친구 아니에요? 케이크가. 프로듀싱도 하고 랩도 하고 콜도 하고. 창빈이가 전 나올 때 개. 가장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무대 딱 처음에 등장을 하고 이 친구가 나왔을 때 뭔가 그 액션이라든지 뭔가 한번 딱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친구인 것 같고요. 전 친구가 실력도 실력이지만 뭔가 이 친구한테 뭔가 이상하게 계속 눈길이 가는 것 같아요. 그건 정말 엄청난 강점이지. 그렇죠. 눈길이 매력이에요. 간다는 거는 네, 매력이에요. 네. 많은 걸 설명하는 거잖아. 뭘 하지도 네. 않았는데 눈길이 가는 건 진짜 너무 센 것 같아요. 아 그래? 네. 저는 일단은 그 확실히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무대에서 정확하게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지금까지는 일단은 이제. 이 멤버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 친구들의 매력이 느껴져야 되는데 이 친구의 매력이 뭘까라고 자꾸 찾아봐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. 어때? 아, 이 친구 톤은 되게 좋아요. 톤은 좋은데 톤을 가지고 자기가 못 가지고 노는 느낌? 네. 오늘은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어요. 왜냐면 야외 무대에서 실제 그냥 생마이크로 노래 시켜버리니까 호흡하고 발성에 문제가 있구나. 톤을 분명히 더 살려야겠구나. 못 뚫고 나오잖아 지금.